어제 오후 6시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건설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빗물 저류조에 빠져 숨졌습니다. 소방구조대 출동 당시 작업자는 저류조 안에 차있던 깊이 4m 물에 빠져 있었고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홀로 빗물 저류조 뚜껑 보수 작업 중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부산노동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